안녕하세요 여러분, 포니입니다. 오늘은 좀 오랜만에 컬러풀한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서 다양한 색상을 활용해서 아이 메이크업을 강조를 해볼 건데요. 이렇게 데님 자켓 입었을 때 뭔가 팝하게 포인트를 줄 수 있으면서도 약간 트렌디함을 가미한 그런 룩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단계로는 까먹지 않고 립밤을 발라주도록 할게요. 저는 왜 촬영할 때마다 밤을 새고 오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밤을 새서 좀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 살짝 연어빛이 도는 코렉터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펀지는 BT의 만두 퍼플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면은 안색이 갑자기 좀 괜찮아져요. 그쵸? 네. 왜 이렇게 수줍어해요? 1차적으로 안색을 밝혀줬으면 다음 단계는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홍조를 박살내버리기 위해서 주비아스의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린은 꼭 주비아스에 반응을 하거든요. 주비아스 파운데이션을 사용... 또 의식한다 쟤. 이 쾌감. 이렇게 해주고 다시 한번 만두 퍼플을 사용해서 이런 약간 고피그먼트 제품은 이렇게 문지르지 않고 톡톡톡 두드려주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겼다, 홍조한테. 여러분 저 여기 왜 이렇게 까만 줄 알아요? 햇볕에서 하루 종일 촬영하니까 탔어요. 그래서 여기 막 탑을 입고 제가 찍었거든요. 자켓이랑 탑 모양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탔어. 레이어링. 파운데이션 발라준 쪽? 안 발라준 쪽? 반대편도 발라볼게요. 원래는 파운데이션 하기 전에 눈썹 결을 먼저 살려줘야 되는데 까먹었어요. 립밤을 챙기느라고. 지금 세워주도록 할게요. 오늘 약간 좀 아치형의 눈썹을 그리고 싶어서 제 반영구를 살짝 지워서 쉐입을 좀 더 높게 살려볼게요. 이제 진하지 않은 눈썹 펜슬로 헤어 컬러에 맞춰서 눈썹을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프레스트 파우더를 사용해서 피부 메이크업을 고정해줄게요. 앞서 사용했던 파운데이션이 조금 매트하다 보니까 이거를 너무 매트하게 잔뜩 바르는 느낌보다는 그냥 광만 없애주는 정도로 브러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이목구비에 음영을 넣어줄게요. 오늘 약간 조금 인상이 강한 느낌의 메이크업이니까 코 부분에도 음영감을 강하게 넣어줄게요. 자, 이제 이룩의 하이라이트가 될 아이섀도우 단계를 해볼 건데요. 제가 오늘 사용해볼 제품은 게임 뷰티라는 브랜드의 판타지 팔레트를 사용을 해볼 거예요. 이게 저도 처음에 되게 생소한 브랜드이긴 했거든요. 근데 막 이제 인스타그램 찾아보고 좀 검색을 해보니까 게임 뷰티라는 브랜드 명이랑 어울리게 비디오 게임의 패션과 뷰티에 특화된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패키지 보면은 뭔가 진짜 그 게임 속에 나오는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패키징 만드실 때 되게 애정을 많이 담아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디자이너님께서 어떤 특정 게임을 생각하고 거기서 영감을 받은 게 아니라 직접 그리시는 세상을 이 제품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셨다고 합니다. 짜잔!
너무 색깔 화사하게 잘 나왔죠. 이런 색은 사실 국내에선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쯤 발견하게 되면 무조건 쟁여놓거든요, 저는. 보시면 10가지의 색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파스텔 톤의 기본 색깔들부터 시작해서 펄이 엄청 글리터리하게 총총 박힌 쉐이드까지 되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약간 이런 제품명만 보는 게 아니라 뭐 패키지 디자인이나 컬러들의 이름 같은 것도 저는 되게 재밌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자세히 보는 편인데 게임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용어들로 컬러명이 되어 있어요. 뭐 일루미네이트나 버프 같은 그런 컬러명이 되게 재밌는 요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데님 자켓 입었을 때 팝한 느낌의 그런 느낌을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블루 계열의 섀도우를 메인으로 사용을 해볼게요. 우선은 여기 파란 색깔 버프 컬러를 사용해서 메인 컬러를 처음부터 쫙 넣어줄게요. 눈을 뜬 상태로 쌍꺼풀 라인 위로 올라오도록. 근데 발색 진짜 잘 되지 않아요? 가루 날림이 1도 없네? 아 이러고 페스티벌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일단 반대편도 색깔을 맞춰줄게요. 이런 컬러 쓸 때 그냥 과감하게 하셔야 돼, 과감하게. 왜냐? 인조 속눈썹 붙이면은 어느 순간 되게 핫해져 있을 거예요. 전에는 약간 조금 페이스 페인팅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인조 속눈썹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겁니다. 와 색깔 진짜 이쁘다 근데. 완전 여기만 바다가 있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은 이 커리지라는 진한 남색 섀도우를 사용해서 이 안쪽에 좀 더 음영감을 더해줄게요. 아 이거 발색이 진짜 색깔 진짜 너무 이쁘다. 그쵸? 어 왜 웃으십니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물어본 건데요? 저 구독자예요. 저도 구독자인데. 아 그렇군요. 나비 같아. 아 여기다 나비 날개 그려도 예쁘겠네. 하지만 이미 늦었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비어있는 부분에다가 약간 청보랏빛의 글리터를 살짝만 얹어줄게요. 이거를 강하지 않게 그냥 글리터만 느껴지게 요 정도만. 오 예쁘다. 약간 뭔가 여기 비치니까 여기만 PVC 느낌인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에 엄청 하얀 색깔 큰 펄이 있거든요. 이거를 눈 앞에다가 찍어주면 엄청 청량감이 있을 것 같아서 포인트로 이 눈 앞쪽에. 오! 좋은 선택. 어, 좋네요.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위쪽이랑 좀 반대되는 계열의 따뜻한 컬러를 눈 밑에다가 발라서 좀 더 팝한 느낌을 낼 거거든요. 파스텔 계열? 환타 음료수 컬러라고 해야 될까요? 요 코랄 컬러를 사용해서 언더라인에 발라줄게요. 마지막으로 이거 이름도 이쁘네. 드림랜드라는 약간 쿨핑크 계열의 이걸 사용해서 뒤쪽으로 연결을 해줄게요. 섀도우는 이렇게 완성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싹 커버해줄 인조 속눈썹을 한번 부착을 해볼게요. 이거 도킹을 잘해야 돼, 처음에. BT의 스테이 쉴드 라이너 블랙 컬러를 사용을 해볼게요. 이 속눈썹 대 위쪽을 따라서 깔끔하게. 붓펜 사용이 조금 미숙하다, 써보고 싶은데 난 왜 이렇게 어색하게 덜덜 떨리면서 그려질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눕히세요, 붓펜을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매끄럽게 잘 그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눈꼬리는 샥! 점막 중앙 부분을 안구에 가깝지 않게 속눈썹 뿌리 쪽 위주로 이렇게 살짝만 채워줄게요. 이번에는 마스카라를 발라볼게요. 인조 속눈썹 끝에는 마스카라가 뭉치지 않게 이렇게 뿌리 쪽 위주로 누르듯이 발라줄게요. 내용물도 중요한데
이 어플리케이터 모양이랑 바르는 핸들링? 스킬에 따라서 똑같은 마스카라도 굉장히 다양한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 있거든요. 스킬과 어플리케이터와 이 텍스처의 완벽한 시너지를 찾으시면 아마도 인생 마스카라를 언젠가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아이 메이크업은 끝난 상태이고요. 블러셔는 청색이랑 잘 어울리는 쿨한 베이비 핑크 컬러를 사용을 해볼게요. 오늘 유난히 뭔가 그림 그리는 것 같아요. 끄덕끄덕 하시는? 아, 왜냐면 저희 감독님도 그림을 되게 잘 그리시거든요. 그래서 에이 약간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는 약간 좀 이렇게 메이크업 대화 나눌 때도 뭔가 그림으로서 내적 이렇게 연결이 되는,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코드가 있습니다. 진짜 TMI다, 그죠? 이제 쉐이딩이랑 하이라이트 남았는데 이것도 한번 빠르게 발라볼게요. 여러분, 여기 저 힙팬 생겼어요. 너무 기분 좋은 거 있죠? 보이시나요? 일부러 더 크게 만들고 있어요, 구멍을. 왜요? 뭔가 자기 만족.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웃으세요? 막 이런 소리가 카메라 너머에 들리고 있어. 이제 립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립 라이너 사용해서 입술 라인을 교정을 해줄게요. 약간 그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왜 아이브로우 펜슬은 항상 뚜껑이 없어질까? 두 번째, 왜 립 라이너 펜슬은 항상 뚜껑이 터질까? 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이제 립 컬러를 골라볼 건데 여러분들이 골라주세요. 짠! 글로스가 좋을까요? 매트인데 자연스러운 게 좋을까요? 투명? 투명? 투명도 괜찮겠다. 눈 색깔이 진해서, 그죠? 글리터 살짝 스파클링한 느낌으로 있는 게 있고 아예 투명했어요. 눈에 글리터가 있으니까 그냥 투명한 거? 좋아요. 그러면은 색깔이 없는 투명한 글로스를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맛있는 냄새나. 약간 캐러멜 냄새 난다. 바닐라 캐러멜 향이 나요. 이것도 빼주면 오늘의 메이크업 완성입니다.